그러니까 일단 대전의 대표 음식 뭐 있냐? 성장. 죄송합니다. 대전은 대표적인 게 칼국수 아니면 두부두루치기. 맛있겠다. 좋네요. 선생님 그 단백질도 많잖아요. 대구. 대구. 대구는 뭐지? 대구? 대구는 선생님 막창이거든요. 사실 그 막창은 호불호가 있어서. 네. 대구가 그 치킨이 유명하잖아요 원래. 그렇지. 대구 모든 게 대구. 치킨 거리가 이제 대구에서 시작하기는 했는데. 아 근데 방개닭이 있어서 저거 활용하는 건 좋은 것 같긴 한데. 저거 왜냐면 지금 냉동이나 거는... 냉장이라 오늘 빨리 우리 활용해버려야지. 닭튀김에 냉채 닭 소스. 다음에 부산. 먹고 정말 시원함을 느끼는 그냥 그 왜냐면 저거 엄청 더우실 거거든 이따가 오시면. 그죠 지금 밖에 서 있기만 해도 더운데. 시원한 걸 마시고 그러면 그러려면 국을 뜨거운 게 아니라 시원한 국은 아니 차가운 국으로 오이냉국 시원하게 하는데 근데 미역은 기장미역을 하면 빨리 있다. 강원도 하면 생각나는 게 뭐지? 감자요, 감자. 감자전. 곤드레밥 같은 거 어때? 와, 맛있겠다. 아, 곤드레밥 좋아하지. 양념장에 딱 이런 강원도 곤드레밥. 튀김가루 있네, 여섯 봉지나 있네. 튀김가루 많이 안 묻혀도 되니까 누가 그러면 튀기고 있을래? 아니 전철이라도 하고 있어. 다 갈 필요 없다 하기는. 그러면은 다 꺼내서 물에 한번 씻은 다음에 다 꺼내서 물에 한번 씻은 다음에 튀김가루 넣고. 그럼 저랑 경표가 있을까 선생님? 어 그럼 그래 그렇게 하자. 나머지 가서 네가 넌 좀 재료 골라줘야 돼서. 선생님 그러면은 저기 있는 닭을 다 꺼내요? 닦아서 물기 살짝 뺀 다음에 저기다 넣고 버무리기만 하면 튀김가루에다가 저기다 넣고 그냥 튀김가루 잔뜩 넣고 버무려 놔. 그거 한 다음에 식용유 있으면 식용유 찾아갖고 저쪽 냄비 하나에다가 기름 좀 넣고 닭 튀길 수 있게 불 조절하면서 키우고 있고. 이제 우리 막내 집 배치해놔. 제일 잘하는 애. 잊지 말으셔야 되는 게 올 때 아이스크림. 알았어. 설레요? 자 경표 갖고 와라. 빨리 해놔야지 갔다 또 혼난다고 너. 내가 너 욕먹을 나이는 아니거든 50이. 저기 간팀들이 너무 즐거워하는데. 아 어떻게 할까? 닭을 이쪽에서 할까? 요거 한번. 제일 넣었다. 닭이 어디 여기 있는 거죠? 그 안에 있어. 이 다야? 네, 여기 이것까지. 190마리래. 아, 이거 내 쌀 좀 꺼내올게, 나는. 네네. 형, 뭐 도와드릴까요? 어? 뭐 도와드릴까요? 없어. 철저하게 한 명이 해야 돼. 예. 그래야지 한 명이 욕 먹지. 그래 다행이다. 지금 우울한 걸 다 해놔서. 마음이 편해요 지금. 됐어 완벽히. 자 선생님이 시킨 거 밥. 어휴.
끝이 보인다. 오케이, 다 했다. 자, 이거 어떻게 묻혀야 되려나? 한 번에 하려면 밑에 것들이 잘 안 묻을 수 있지. 정성이다, 정성. 한 마리씩 발라주는. 야, 잘 묻혀졌다, 근데. 어? 응. 야, 이것만 해도 우리 한 시간 줄인 거야. 좀. 재밌다! 재밌다! 너무 재밌다! 이쪽이야, 이쪽. 오셨어요? 죽었어. 고생했어, 고생했어. 야, 오늘도 뭐가 많구나. 많아, 많아, 많아. 아. 어디가 여기 메인 그거죠? 주방? 까먹지 말고. 야, 네가 확실히 해봐서 다르구나. 내 제자들은 다르지. 딱 해야 할 일 딱 붙여놓고 시작하지. 올리브유하고 발사믹 섞은 게 주잖아. 맛살기랑 사태 자르기, 무랑 당근, 채식기 하기. 자, 메뉴를 설명해줄게. 우리가 해야 될 걸. 감자를 너무 크게 하면 그림이 좋긴 하지만 스팀 필요해. 이건 하면 되고, 이건 하면 되고, 그 다음에 오빠 뭐 하면 되냐면요. 오이, 오이 딱강. 오이. 색깔 싹 썼어. 오케이, 오케이. 여기 여기 여기. 어, 먼저. 해야 할 거. 이것도 껍데기 까야 되는 거 아니야? 껍데기 다. 일단 제가 오이 할게요, 오이. 오이를, 난 오이에 대한 러브라인이 있기 때문에. 보현아, 양파 이것 좀 반 갈라서 채쳐줘. 양파 먼저 해요? 어. 유리야, 기계 저런 고급 작업은 보현이밖에 못해. 잔발이 되는 저 꽃이 있는 거? 오빠는 뭐하고 살았어? 어, 이런 거 묻혔잖아, 다. 와씨, 보현이 기계공학과 같다, 야. 네? 매운 걸 못 먹어가지고. 야, 뭐 그래도 멋있다, 그 보현아. 어? 기계공학과 친구. 아.
이거를 190마리를 지금 양이 많아서 그런 거지 뭐 이게 튀기면 어려운 일이 아니야.